저걸 다 받아주는 거지, 지유 씨가. 같이 좋아요. 왜? 어머. 와, 너무 예쁘시다. 저기도 정말 뷰티풀이네요. 아, 이뻐. 사랑스러워. 너무 예쁘다.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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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느낌 있네, 와, 진짜. 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와, 2학년 7반. 기라이 사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너무 귀엽다, 선생님. 얼마나 예쁠까. 요즘 손가락질 많이 받거든요. 도둑놈이라는 소리. 하지만 그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나쁘게 들리진 않아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뭐야? 아침밥. 어쩌 봐. 보는 저도 설레네요. 그지? 보는 우리도 설레. 뒤에서 바로 그냥 백허그를. 야, 신혼의 정석 부지죠. 정석 부지. 뒤에서 뭐 하고 있었어? 아, 좋다. 보기 좋네. 아침 뭐야? 콩나물 그? 콩나. 근데 사연 씨가 음식도 잘하나 봐요. 어, 예, 잘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일어나서 생각을 해요, 자꾸. 그 생각이 아침에 뭐 먹을지, 와, 메뉴. 뭘 먹어야 아침에 행복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친구라. 얼마나 예쁠까. 예. 그럼 매번 아침 메뉴는 반해분께서 진짜 일본식으로? 아, 뭐 일본식을 해줄 때도 있고요.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자기가 스파게티 해주고. 그럼 예를 들어 점심 저녁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 저녁은 같이 하는 편이고요. 아, 저녁은 같이. 예. 어머, 너무 좋겠다. 그럼 너무 잘 만났다. 김밥 앉아, 앉아. 김밥 앉아, 앉아. 뭐지? 어머머머머머. 잘했어. 어머머머머머. 야, 너무 귀여워. 김밥이야 이름이?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우손, 우손. 어휴, 훈련이 잘 돼 있네요. 아, 예. 잘했어. 기다려. 똑똑하네. 와, 진짜 잘한다. 아, 천재네요. 야. 그러게, 진짜. 저? 어? 어? 안 먹는데? 왜? 사야가 가르쳐가지고. 요시! 요시! 오! 아, 일본어로 또 교육시켰어? 기다려는 한국어. 야, 네. 다 섞여 있네. 야, 이게 그거 가능하네. 야, 나보다 낫다, 야. 천재형이네. 야. 화장실 갔다 올게. 나왔다. 보고라고 가네. 어, 항상 얘기하고 갑니다. 원래 신혼 땐 그러잖아. 화장실 가고 싶어도 보고 싶으니까 다 얘기하잖아. 되게 서운해해요. 맞아. 얘기 안 하면. 놀래 찾아. 네. 아, 기대됩니다. 오늘 메뉴가 뭐였지? 아, 참치를 넣고. 참치 기름으로. 넣고. 김치찌개? 뭐지? 잘한다. 와. 금방. 맛있겠다. 멸치육수에 콩나물. 어, 콩나물 국. 어. 뭐지? 어, 황태 아닌가요? 아, 오. 진짜? 아니, 이거는 한국 음식 아니에요? 어, 어. 한식도 잘한다. 한식이. 된장부터 김치찌개, 콩나물국 뭐 다. 알았어. 예. 야, 저거는 국물을 엄청 신경 쓴 건데, 시원하게. 진짜 말이야. 맛있다. 맛있겠다. 근데 맛있겠다, 진짜. 와, 이거. 야,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형떡 오빠.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이게 우리가 좀 전날 술을 먹고 저걸 끓이면 으유! 뭐 이러면서 그냥 으유! 으유! 그냥 지게 오래 가냐, 지금. 어, 해피타임이 좀 기네. 어, 우리 신랑들 그러는데 남자들은 보통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서 아주 오랜 시간을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공간이 개인 그 시간만큼만이 개인의 시간이에요. 화장실에서 뭐 어떤 시간을 보내시길래? 왜? 아니 뭐 뉴스도 보고 뭐. 아, 앉아서 이렇게. 혼자 보내시게. 예. 아. 뭐 도라에몽 신제품 뭐 나왔나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봐요. 네, 그러니까요. 우와, 대박. 어떻게 알아요? 오. 시무 씨. 어. 언제 나가요? 금방이요. 금방 나갈게요. 금방? 아이고. 금방 나갈게. 바로 나와야지. 언제 나와? 지금 나와요. 발이 나가. 그래, 다녔는데 안 나오면 안 되지. 다 했어? 시무 씨가 많이
화장실 있으니까 코 괜찮아. 아이고 이런. 아이고. 고기지 김치 너무 해줘. 아~ 이 맛있는 총각김치. 미안합니다. 아침엔 싸움 진짜 전쟁이야 전쟁하지. 정말 정말. 응? 어? 어 뭐야? 왜 여기에 넣었어? 어? 응? 그렇지 저기는 밥그릇이잖아. 아유. 저기 밥그릇이었구나.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신랑 집 잘 나왔네. 그래 잘 나왔다. 어, 상태가 네. 지금 그러니까 슬슬 어. 네, 매력이네요. 어. 설거지 내가 할게요. 해줘. 먹자 먹자 배고프다. 어머 아. 최고다. 아 저 맛있겠다.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심취 해줄게. 근데 저건 떠주네. 잘했다 잘했다. 아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오 맛이 또. 어. 어때? 진짜 맛있어. 오. 와 좋다. 리액션 잘해야 돼요. 밥 받아 먹으려면. 아니 한국 음식을 이렇게 이제 잘해. 그렇지. 이렇게 황태국 시원하게 잘 끓여. 어우 잘한다. 어우 시원하다. 자 나이스 멘트 하나 더 들어가야죠 이제. 자. 나 이제. 아침에 사야 국물 없으면 못 먹어. 야. 아. 리액션 죽인다. 아, 뭘 해도 맛있지 뭐. 우리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림이 약간 순정 만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약간 웹툰 네. 느낌이 지금. 어, 지금 순정 만화 같아. 그림이 앵글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 아니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심씨가 음식 다 했잖아. 아 진짜요? 예예. 예. 미안해요. 근데 심씨는. 그러니까 심씨 성격이 뭐 하나 맛있다 그러면 계속 그것만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맞아 김치볶음밥을 2줄 먹었으니 진짜로? 네, 그렇게 먹였어요 네. 많이 먹어서 뭐 나, 저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이제 뭐 사야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심씨가 뭐 할 게 없지 뭐 오 진짜 대단하다 아 그리고 형 왜? 어? 뭐죠? 오늘 요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왜요? 왜요? 누나가 와 아 신우이 신우이 신우이라고 하거든? 신우이가 오는 거야 어떤 뜻이야? 남편의 누나 남편 누나 누나를 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우이 그러니까 소리는 좀 잘 그래요, 좀 잘해봐요. 그 좀 난해하긴 한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시댁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심씨 가족을 시댁이라고 그래. 그래서 누이가 붙고 쉽지 않겠어요. 시가 붙어서 시 누이. 아 근데 뭔가 어렵다. 저렇게 설명하니까. 어 일단 안 할 때. 몰라. 아, 나 힘드네. 시 누이. 어. 그래서 하여튼 시 누이가 오시는데 일본 요리 조금만 해줘. 언제쯤 했어? 그래 얘기하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오면 안 되지 그치 와이프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아이고 금방 오게 했어? 아하 아니에요? 큰 실수야 왜 그러지? 아니 왜냐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아 난 저 마음 너무 해 그쵸 예 네, 맞아요 예 바로 그 맞네 사야가 사야 나라 음식을 해주면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일본 음식? 응. 아이고. 오코노미야끼 사야 잘하지. 아이고. 네. 밥은 밖에서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래 해야지. 힘들게 음식을 시켜. 왜? 왜 그래? 왜? 아. 장 본 거 어때? 두고 온 거 아니야? 그러네. 없어. 아무것도 어머나, 없어. 세상에. 몰랐네. 깜빡 있어요. 아. 어, 슈퍼에서 산 거.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이 사람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예. 야, 그 냄새 그대로야. 어렸을 때 그 냄새. 큐브 하나만 사줘. 우와. 어, 실생 잘 받았다, 야. 아니, 저거 구슬은 뭐 하려고 사요? 이거 옛날 새우도 나온 거예요. 아니, 뭐가? 요리에 들어가요, 구슬이? 왜 구슬 왜 산 거지? 아니, 뭐지? 골라 먹으라고. 구슬. 어, 구슬 들어가나? 아, 신랑 손에 큰 구멍이 들어왔습니다. 야, 네. 아니, 잘 받았네요. 아, 너무 예. 좋아요.
아, 그래도 다행이야 안 없어졌네. 아, 이제 집중으로 하면 제가 뭘 놓치고 가서 항상. 네. 아, 저 사장님, 제가 뭐 놔두고 갔나요? 가방 여기 있어요. 아, 아, 가방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도 기억했으니 다행이지. 집에 갔는데 없었어 봐. 집에 맨손으로 안 들어간 게 다행이다. 와, 사장님한테 큰일 날 뻔했다. 얼마나 혼나야 정신을 차리려고. 아이고. 사장, 나 왔어. 어? 나 왔어. 오, 어떡하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죠. 시간 없어요. 빨리. 전 모르는구나, 사연은. 자, 이거 봐봐. 맞는지. 아유, 불안하다, 내가. 응? 왜 조금밖에 안 샀는데 오래 시간 걸렸어? 왜? 야, 이거 그렇지. 아.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여자는 그 눈치가 빨라. 이거 보면 놀랄걸? 어? 이거 놀랄걸? 400원에 세 개 뽑아왔어. 이거 진아 씨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어? 500원 넣어도 이거 한 개도 못 뽑는 애들도 있대. 자랑해 그걸 또. 아니 저게 자랑할 일이냐고 지금. 수업은 죽을 때까지 받아서 생각합니다. 이 멘트가 자체가 사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못하고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거든. 그렇지. 진짜 수업을 많이 받아야 되네. 아, 나 너무 손 많이 가는 사람이 들어왔어. 너무 손 많이 가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지금 사연은 마음이 조급해 죽겠는데 지금 식사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우 씨 일이 있다. 이거 감자. 이거 다. 오케이. 다 아니고 한 하나. 이것도. 그 단순 노동 시켜야지. 그런 거 해야 돼요. 나도 갈아입을게요. 갈아입어요. 부다? 알겠어요. 나 갈아입. 그런 건 하겠지 설마. 저걸로 깎아? 감자 깎으러 안 깎고? 네. 잘하시네. 아니 근데 잘 깎네요 깎는 거는.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냥. 심심하지. 아니 너무 귀엽다 김밥이. 괜찮아 시영씨? 괜찮아요. 좋아 지금 속도 좋아. 아 맞다 서영. 나 심씨 첫 드라마가 뭔 줄 알아요? 첫 드라마? 야인시대 아니에요? SBS 남과여라는 단막극이 있었어요. 남과여. 2001년도. 거기에 이제 다이어트 할까요라는 드라마였거든. 그 드라마로 처음 데뷔를 했는데 어떤 여성 탤런트의 전 남자친구 역할이었거든. 근데 그 어떤 여자 탤런트가 누군 줄 알아? 몰라. 고은이 누나다 한국. 진짜로? 진짜요. 진짜로? 이름이 이현이시구나. 아 진짜? 아니. 우와. 오, 잘한다. 우와. 이걸 어떻게? 나도 어렵다. 어머. 야 둘 다 풋풋하다 두 분 다. 와 저걸 어떻게 구했지? 우리 이십 대. 저걸 어떻게 구했지? 마흔 넘었지. 아 정말 시간이 없다. 아 그래도 옆에 보조 역할은 잘하시네. 자꾸 해보면 뭐. 우와 좋은 곡이 나요. 일본 간장네. 귀여워. 들어봐. 혼자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더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왔어 벌써 오셨어. 이게 시간이. 오셨어요?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왔어. 나 왔어. 아직 안 했는데 어떡해. 와 너무 빨리 왔어. 이거 어떻게? 자 여러분 빨리 나와. 오케이. 아 이거 상 딱 차려서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누님까지 인사 한번. 예 누구? 깜짝이야. 근데 정말 심영탁 씨는 제가 너무 아끼는 동료이자 후배분이시고 정말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던 동생의 분이셨어요. 형부랑 같이 왔나 보다 저기 남편이랑. 뒤에 계셨구나.
나가 버렸어. 네, 정말. 형님 눈 잠, 잠이 있어. 형님 눈 잠이 있어. 아니, 정말 너무 나, 저도 너무 간만에 아, 저건 서운해, 진짜. 너무 반가워서 잠깐 잊어버렸어. 눈 잠이 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집이 이게 아니, 뭐야. 야. 아, 집에 왜 이러고 다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지 마. 쓰시려고 얼굴 좀 보시다. 어우, 너무 잘생겨졌어. 아, 정말 친하구나, 저거. 와, 진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네. 우리는 유튜브에서. 신기한 거 얘기해줄까? 아, 미리 얘기했구나. 사야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한고은 누나라고 그 드라마하고 심씨하고도 같이 찍었고. 한고은 누나 알죠? 예쁜. 맞아, 맞아. 그래서 사야가 너무 이쁘다고. 진짜? 너무 이뻐서 좋아했어요. 너무 이뻐서. 그래도 집을 오셨는데 집 먼저 좀, 그래. 소, 네, 좀 이렇게 여보, 소개하면 어떨까요? 나 좀 보면 안 돼? 예. 아니 이 칼러는 네. 아 이게요? 홍타기가 저기 아니요. 마루하고 이제 침실 그리고 옷방 여자 화장실은 다 사야가 한 거고 저쪽은 이제 반은 제가. 이런 톤을 좋아해요? 아니면 굉장히 네. 남성스러운데? 그레이, 호화이트 이런 거 좋아요? 네. 아, 너무 잘 맞는구나. 나도? 저는 사실 아, 형님 너무 재밌어. 틈새 어필, 나도 어디 봅시다. 예. 네. 심영탁 씨 예, 예. 의견이 들어간 아, 인테리어 궁금하다. 우와, 대박. 뭔데? 우와, 진짜 멋있다. 진심이에요. 와, 방이라고? 이게 방이야? 박물관이다. 박물관이야. 와. 멋있어. 와. 들어도 되나요? 네, 아, 그럼요. 와, 너무. 와, 도라에몽. 미니언즈. 그 옛날에 형님 별명이 심형타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예, 있었죠. 그죠. 네. 워낙에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근데 사야도 이런 피규어 이런 거 좋아하나요? 괜찮나요? 좋아하지 않는데. 오. 나도 하고 싶어. 아, 남자들 다 똑같지. 그럼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지. 아, 알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 너 여기서 어머머머머머 뭐야? 뭔데? 형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와, 메가 드라이브. 옛날 메가 드라이브. 메가 드라이브. 사서 이제 막 이걸 옛날 TV에 이제 꼽아서. 와. 네. 옛날 거? 예. TV도 또 그러네요. 와. 예, 맞아요. 형사가 너 이거 네. 청소 다 어떻게 하니? 청소요? 이제 이거 청소하기 힘들 것 같아. 너 이거 봐, 이거 봐, 이 먼지 봐. 이거 얘네들 이거 다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하냐고. 부러져 박살나. 이거 다 팔면 얼마나 갈까? 집 한 채 다시 사겠는데? 이거 게임기야? 예, 이거는 오락실에 있는 게임기예요. 오락실 게임기를. 재중 씨 있지 않아요? 네, 저도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다 있. 이게 나 여기 운동 아 짐이구나. 와 여기서만 운동하고요. 아, 여기는 다 있는 프레임도 창문을 빨간색으로 하고 너무 컬러감이 이거 누가 한 거야? 아 궁금하네. 누나 보면 모르시겠어요? 왜? 빨간색이 이렇게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있나 봐. 뭐지? 봐봐, 기다려봐. 왜? 나 여기까지 감을 못 잡았는데 여기서 왜? 알았어요. 왜? 오 마이 갓, 연결돼 있어. 도라에몽. 에몽이 느낌이구나. 도라에몽. 와, 대박이다. 방울. 아, 방울. 너무 부러운데 나도 지금. 마음에 드시죠? 네, 너무 마음에 드시죠? 너무 부럽습니다.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운동 좋아합니다. 남자들끼리. 맞아. 남자 로만. 신랑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방이죠. 그렇죠. 남자들은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우리? 배고픈데 우리 빨리 뭐 해서 먹을까? 거의 다 했는데 아직 거의 다 했어요? 오코노미야키 하세요? 나 오코노미야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내가 가르쳐주세요.
이거 지금 해놓은 거고? 네, 양파 전이야. 양배추 이거는 넣어서 아 거기다가 파도 넣고 파도 넣고. 아, 집에서 오코노미야끼 어우 맛있겠는데? 아 맛있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 양배추하고 파만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뭐? 아 또 아래가 있다. 어 긴장해가지고 자꾸 빼먹는다.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끓일까? 일본 거인데. 응. 뭐지? 튀긴 거. 튀김. 아 튀김 부스러기. 그거를 먼저 넣어. 아, 지금 넣어요? 네. 이따 넣는 게 아니라? 신기하다. 벌써 맛있긴 한데 이대로 그냥 부치면 돼요? 심우 씨가 이렇게 하고 싶어. 아 그래요? 그러면 어 심우 씨 원래 제가 뒤집어 주는데 형태가 이거 붙인다면서.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 나이가 아 저는 뱀띠. 어. 예. 네, 저도 빠른 생일이어서 원래 말띠. 그럼 97학번 있네. 맞아요. 제가 96학번. 아우. 싸이가 내 반포중학교 진짜? 진짜? 반포 나오셨어요? 네, 반포중학교 나왔어요. 혹시 고등학교는? 경문 나왔어요. 저는 상문 나왔습니다. 상문 나왔어요? 네. 상문 나왔어요? 네. 야, 그게 놀랄 일이야? 아, 상문 아니, 진짜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동네 친구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런이 부르는 네. 소리가 들려요. 야, 아, 사과 오코노미야끼 해준다면서요. 어우 야 이거. 야,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잡으러 간다. 큰일 났다 이거. 아. 뭐야? 소리 뭐야 이거? 형사가. 한 번도 아니죠. 예. 네. 오코노미야끼 해준다면서요. 어어 맞다. 오코노미야끼. 지금 게임할 시간이야? 게임하러 왔어. 이제 켰어. 이따가 해. 아 알았어. 이따가 해. 이제 켰어. 야 진짜 우리 아들이 왜 한다는 말인데. 아 언니 표정. 아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 야 우리가 할까? 좀 한번 해볼게요. 읽어서. 사연은 집에서 형제들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아, 어떻게 있어요? 언니, 지은 언니랑 남동생. 아, 하나, 둘째구나? 네. 아, 진짜? 일을 잘한다, 아, 했네. 희무 씨랑 결혼하는 거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아주 신기했어. 나도 신랑하고 결혼할 때 내가 결혼을 해? 너무 신기했어. 맞아. 언제 결혼하셨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8년 됐고요. 우와, 선배님. 8년 금방 가요. 그래요? 너무 빨리 가더라. 자기는 사귄 지 얼마나 됐죠? 데이트한 지? 지금 4년. 횟수로 4년 정도. 예. 네. 뭐 이렇게 오래 만났어? 2년 코로나 기간. 아, 왔다 갔다 못했겠구나. 근데 더 빨리 좀 결정하면 결혼 못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 타이밍과. 맞아요, 맞아요. 좋다고 생각. 그러니까 정말 운명인 것 같은 게 24살 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쭉 만났으면 너무 어렸으니까 오래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었죠. 맞아. 근데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는 결혼한 나이가 된 거예요. 맞아. 이게 정말 이 타이밍이라니까. 코로나가 그 오작교 노릇을 좀 해줬네요. 그러네. 맞아요. 애틋하면서도 맞네. 뭔가 오래 사귀었으면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내가 심심해 했는데 심심해가. 잠깐만. 아니 나 심심 뭐하니 진짜. 아우 나라도 나가고 싶다. 아유. 아 근데 진짜 남자들은 저런 거에 빠지면 배 안 고파요. 네, 진짜 안 고파. 어 돌릴 수 있겠다. 에? 내가 할까 아니면 우라 내가. 에? 에? 할 수 있어요? 잘하지. 우리 대방장이 아예 잘하지. 재미친다. 최고 최고. 형태가. 야 진짜. 아, 예. 아 누나. 우와. 때릴까? 근데 심우 씨. 누나 제가. 이거 오코노미야끼. 어 맞다. 아니 언니가 생. 심우 씨보다. 그지. 어. 아 누나 죄송합니다. 정신이 팔렸어요. 죄송합니다가 너무 잘 어울려. 처음에 둘이 형탁이랑 일본 말을 아예 못했어요. 그지. 근데 어떻게 의사 아니 어떻게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듣죠. 예, 알아듣지는 못하고 자막 때문에. 그치. 네. 한계가 있지. 근데 한계 있어요. 어떻게 둘이 이렇게 사랑에 싹 덧지?
이런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 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남들이 한 시간 얘기할 거 한 세 시간 정도로 늘려서 천천히 얘기를 하니까 인내하고 참겠구나. 그러니까 왜 느리게 걸으면 많은 게 보인다고 그러잖아. 더 많은 맞아요. 거. 그것처럼 느리게 말하고 하니까 서로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멋지다. 명언 제조기네 약간. 느리게 걸으면 많은 게 보인다. 사야가 진짜 저한테 반한 이유는 끈질겼대요. 아~ 일본 남성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여자가 싫다고 하면 바로 스미마세요. 끝. 끝. 더 이상 들이대지 않는. 신뢰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예예. 예. 그런데 저는 진짜 끈질기게. 아, 우리 민족의 혼이죠. 예. 끈질기죠. 네. 그럼. 한번 물면 안 돼요. 강토크.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좀 무서운 느낌 있고. 아, 왜 무서웠어요? 몇 번 더 좀 자기가 잘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한국에서 잘생긴 배우입니다. 일본 말로 가꾸이. 네, 아니 일본 말로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웃기려고 한 거고. 사실 재밌게 해주려고. 진심하였어. 네. 아, 우리는 또 연기사다 보니까 이게 웃긴다고 하는 게 사실 가끔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 근데 두 분 나이 차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아이고 딱 따지면 한 18살. 아 18살. 보니까 장모님하고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아 진짜? 아 예, 5살 정도 차이 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따님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셨어요. 네? 반대가 좀 있었죠. 진짜? 반대 전혀 안 돼. 진짜 역시. 그냥 저를 딱 보고 계속 좋아하셨어요. 와. 사야가 처음 연애한 거 아니잖아. 뭐야? 첫사랑 아니죠? 있었잖아.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분들이시구나. 아, 저런 말 했구나. 사야를 많이 믿는구나. 오픈마인드. 운동 이거야. 당신이 너무 멋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야의 그런가 보다. 사야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지.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네. 어떤 미래를? 시무 씨랑 같이 행복한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머나 세상에. 한국말을 왜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본말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못해요. 못해요. 홍덕이는 지금 일본말 잘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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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장모님과의 간단한 소통이나 대화 정도? 저는 말을 못 하는데 들리긴 들려서 그냥 예 넘겨. 네, 아마 기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아예 기대를 안 하는데. 아니요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서 해야 돼. 솔직히 일본 방송도 한번 그럼 나고 진짜 자랑스럽겠다 그러면. 여기 니홍고는 와지 재중이가 너무 잘해. 아니 한번 같이 하면 해보세요. 한번 해봐봐. 페어 정도만 일본말 해봐봐. 심상태키니 와노 지분 눈이 홍고 때 노래 그라이노 레벨이다 또 뭐 지분 넣냐는 얘기 지분인가 좀 지분이 있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느냐. 옷가래가 기분 지분 그러니까 지분 자신.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지분 노 니홍고 노 레벨 테키니 와 노래 그라이노 레벨이다 또 뭐입니까. 맞을까? 뭐 물어봤잖아. 코도모 산사이. 코도모 산사이 노래를. 아, 도대스네? 듣긴 듣네. 근데 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아, 본 자신의 일본어 레벨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3살 정도의 일본 아이의 3살 정도의 레벨이죠. 근데 결혼식은 언제쯤? 7월 8일 날 일단 일본에서. 일본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일본 결혼식은 어때요? 뭔가 다른가? 우리나라하고? 진짜 궁금하다. 한국보다 긴 시간. 긴 시간? 그래요? 네. 길게 하면 한 7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잔치예요. 뽕을 뽑는구나. 그냥 맨날 마치는 곡이. 드레스도 하나, 둘, 셋, 넷. 네 번
가라입죠. 웨딩 때 입는 거 하고. 키모노. 키모노 또 우리나라 한복 입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카라드레스. 카라드레스. 네. 근데 마지막 드레스. 아 입어도 되고 그냥 마음에 드는 드레스 있으면 입어. 자기 입고. 진짜 아 왜, 드레스 왜, 입으면. 왜 뭔데 왜? 라인이? 이게 일본에서 딱이네. 입... 네. 입은 건데. 한지민 씨도 좀 얼굴이 좀 나오네요. 네. 후지산 바로 밑에서 결혼식을 해요. 집이 후지산 바로 밑이라. 아 뷰가 진짜 기가 막히겠구나. 뷰가. 차야 집에서 오. 아버지 집에서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커튼 딱 치면 후지산이 뭐야? 후지산이 바로. 와. 야 형탕은 어느 어디 막 이렇게 시류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처가 가면 되겠다. 그렇지. 아. 지금 저희 이렇게 올 때 가끔 호텔비 드리지 말고 있으라고 맞아. 집 하나 지금. 와. 진짜 장가 잘 갔다. 장가 잘 갔다. 형탕 오빠. 대박. 아... 시무 씨를 엄청 좋아해요. 와 너무 어떤 부분이 좋으시대요? 시무 씨는 뭐 리액션도 좋고 착한 사람이고 아... 우와 아... 위스키 갖고 오면 시무 씨 우와 많이 마셔요. 어... 근데 아버지는 같이 술 마실 수 있는 사람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고도 뭐 재밌게 성격이가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 아니구나.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들이라고. 아들 갖고 얼마나. 그러네. 아 맞아. 그 매제가 술을 못 마셔. 아 그럼 사이랑 술 한잔 하는 게 얼마나 술 꿈이죠. 꿈. 최고지. 그 꿈이야. 그러니 얼마나 호인 같고 막 맞아요, 호방하고 맞아요. 자기보다 사이... 강하는 사람한테 이기고 싶은 거야 아버지. 와 아버지 승부욕이. 진짜? 이런 느낌이 와, 좋죠. 형님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 와, 아버지가 날 이기고. 갑자기 또 불끌? 안 돼요. 적당히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또. 아, 예. 불끈하지 마. 이거는 조금. 이번에 가면 한번 또 더 봐야 돼요. 아버지. 갑자기 한일전이야. 출상 한일자. 안 돼요. 저 드려야지. 이거 뭐야? 뭐야? 만화책? 만화책은 뭐 여기 한 번밖에 네. 왜 딱 봐도 옆에 계신? 야.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한 자세지 저게. 최고죠. 남편들의 거의 뭐 A세트 자세인데요. 거의 이제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야 도라에몽 역시. 봐도 봐도 웃겨. 형님 근데 아직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 그럼요. 사야 어디 갔어요 근데? 김밥이랑 사야가 안 보이네요. 어? 진짜 어디 가셨어요? 아, 처가 친정에 갔나? 일본 먼저 갔어요. 아, 결혼 준비하냐고? 하도 전날에 울어가지고 제가 왜? 네? 보내니까 울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먼저 가서 며칠 못 보는 거였어요? 한 4일 못 보는 거예요. 4일 못 보는 건데 이제 슬퍼가지고 네. 이야 오 이게 얼마만이야. 역시 연기자네. 형님 연기자네요. 아 근데 아 진짜 저 방송 나가면 심 씨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전심이 차려라. 심 씨 나빠. 아 보겠구나. 와와와와와와 맞아라. 오케이 굿. 행복해라고. 누가 왔는데요? 누가 왔어요? 사요 왔나 봐. 왔네 왔어. 진짜로? 에이 설마 진짜? 아이고 누구야? 아 뭐야 이게? 어? 뭐야? 아이고 아 뭐야 이게? 어? 아 제 형이네. 아 송재희 씨 네. 오랜만이네요. 불렀구나. 얼마 전에 아기 낳지 않으셨나? 맞아요. 네 어머 맞아 힘들게 또. 송재희 같은 경우는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친해지게 됐죠. 어이구. 어머.
뒤에 누구야? 상우. 아~ 잘생긴 사람 뒤에 잘생긴 사람이 들어오네. 야, 이건 쉽지 않거든. 여기도 많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우는 2009년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친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와. 오. 일로 일단 마루로. 아주 화끈했죠. 화끈했어요. 아, 책 읽고 있었어? 혼자 있을 때 못 읽은 것들 좀 읽고 이런 거 이게 이제 내가 못 구하면 옛날 그 장난감들 있잖아. 백과사전이야. 옛날 장난감들. 이거 봐. 옛날에 이거 있지 않았냐? 야, 번개호 이거. 번개호. 기억나 이거? 우와. 이게 풀? 있었어. 풀. 아니야. 이상한 나라 풀 아니야. 제이 형님도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많이 좋아하죠. 번개호.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니 진짜 이건 아니 너는 진짜 이런 거 되게 싫어했나 보다. 너 옛날 로사몽가 그거 아니었어?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 로봇하고 싸우는 모임. 아 싸우는 모임이 로사 그게 로사모야? 그런 모임을 했었어? 아 기억이 안 나. 왜? 인간이 로봇한테 지배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 귀엽다 저렇게 있으니까. 형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로봇 안 좋아했어요. 먹어 대나무 먹어 죽순 눈빛밥 또 게임하면 열정적이야. 또 눈 불타오른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우와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로봇 안 좋아했어요. 이야 좀 오락실에서 좀 놀았네. 아 오케이 내가 뭐 하나 보여줘도 돼? 뒤에서 좀 둘이 구경해봐. 오 스노우. 오 스노우볼. 저 진짜 재밌는데. 진짜 잘할 것 같아. 동전을 하나. 남자지 이게. 잘 봐. 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 모으는구나.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야. 오 한 방. 우와. 손이 안 보여. 오케이 굿. 오. 스트라이크. 세 번째 스트라이크. 진짜 야. 짱이다. 아 이거 원코인 하거든요. 야, 멋있지 않냐? 와, 친구들 이제 가져갈 거 없나 보는 거야? 예쁘다, 이거. 너 진짜 잘 어울려. 나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겠다. 멋있게. 야, 최고야. 맛있네. 어떡해, 가져간다, 저거. 몰랐어. 다 죽었어. 죽였어. 죽였어. 아, 상우가 더 문제 같지 않냐? 되게 착하게 모른 척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 근데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야, 운동을 다 좋아하시니까 총각 파티를 건전하게 한다. 와, 좀 전까지 그 버튼 정말 이렇게 누르던 분들이 이거 하니까, 와. 오우, 그래. 우리 같은 저 시간에 취했지 벌써. 그러니까 여긴 술 안 먹고 벌써 들어가면서 한 잔 들고 들어갔지 뭐. 야, 안 좀 시켜. 아, 10개? 아, 10개. 어, 좋았어. 아, 잘하네. 잠깐만. 형 한번 매달려 볼래요? 나한테? 형 한번 매달려 볼래요? 나한테? 오 플렉스! 아니 근데 활용 되게 세세요. 내가 매달려? 매달려. 진짜로 매달려? 이렇게? 아니 업혀. 아니 한 명만 업혀. 한 명만. 어 이렇게. 그렇지. 업혀. 어머! 완전 플렉스! 업혀. 다시. 우와! 이렇게. 이렇게. 진짜? 다쳐. 나이가 몇인데? 된다고 이게? 에이 설마. 우와! 이렇게. 야 운동기구 망가질 것 같아. 아 이게 자세가 불편하다. 상호 너도 부부싸움 해? 부부싸움? 나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간간이 생기는데. 저는 그래서 운동 가요, 저는. 그래서 조금 감정이 조금 이렇게 격해지려고 하면
가라앉히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좋아서 그 상황은 조금 그래서 내가 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금 조금 안 좋은 거고 몸이 그만큼 많이 간다는 거니까 비실비실할수록 사이가 너무 지금 아니면 살이 찌던가 그러면 이제 사이가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막 칼같이 막 이렇게 그렇게 몸이 좋아지면 많이 참는구나 운동을 많이 가는 거지 지금 몸이 좀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살이 좀 올라온 상태 근데 안 부딪힌다는 건 거짓말 같아 맞지 어떻게 맞아 두 다른 사람인데 맞지 얼마 전에 그 최수종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부부간 뭐 몇 글자로 표현하는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아내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걸로 트러블이 생기고 그때 내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괜찮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네. 하여튼 말은 인정은 빨리 해. 아 예. 저거 하나만 지켜도 뭐 그럼. 부부 생활은 걱정 없겠네. 제가 저러는 이유가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나면 그때 싸워야 돼. 그때는 되나? 우리가 그래도 그 배우잖아요. 뭔데? 뭐지? 우는 연기. 우는 연기라라고?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이가 제일 나쁜 애야. 맞아. 제일 사악기. 그러네. 눈에 바람이 오는 쪽으로 눈을 좀 대고 눈이 충혈됐을 때 지금에 여보가 그런 이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있잖아 우리 울어보자 그러려고 그랬지 그래 여기서? 와 셋이 우와 갑자기? 저런 거 아내들이 보면 안 되는데 진짜 생각보다 남자들끼리 있으면 유치하게 놀거든요 나는 형탁이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저기 뭐라 고퀄 연기죠? 망했다고 해갖고 되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은행 피자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대박이다 뭐지? 세나 보고 싶다 아 되게 재밌게 논다 아 세 분 너무 웃기다 아 제발 야 빨리 하자 빨리 야 와 플루톤 아 도라에몽 때문에 플루톤을 맞춰주시구나 다 그렇게 준비해왔더라고 이거 한번 위에 붙여볼까요? 여기 동생들이 챙겨주는 게 좋죠. 나도 우리 같은 동생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와 느낌 있다. 프로스한데요? 내가 좀 멋있다. 와 식탁부도 딱 맞게. 우리 뭐 시키자. 이거 빨리. 아니 뭐 먹을래? 그리고 뭐 먹을래?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도라야끼라고 있어요? 아 도라야끼 알지 그거 나 배워왔는데 너 도라야끼를 할 줄 안다고? 어? 도라야끼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단팥빵인데 도라에몽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거만 아니야 저거만 아니야 형 시켰어 뭐 시켰어요? 홍어 삼아 홍어? 나 홍어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나 대박 좋아하는데? 난 사실 좋아하는데 집에서 못 먹거든 왜? 우리 와이프가 안 좋아해요 아 근데 감당할 수 있어? 이 냄새 여기 다 뵐 텐데. 냄새 때문에. 집에서 냄새 때문에. 못 먹지. 그 생각까지. 일단 먹어보자. 오케이. 사야 올 때까지 남을 텐데. 야, 오늘 새 남자의 일탈이네요. 강우야, 네. 그 요리하면 너 소연 씨 요리 좀 해줘?
소연이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떤 유의 요리를 해주는데? 갈비찜도 해주고 뭐 제육볶음 같은 거. 이야. 상우 요리를 먹고 지소연 씨가 맛있대? 지소연 씨가 맛있대? 뭐야? 그 거긴 제 소연이고. 다 같은 소연이네. 아 맞아요. 이름이 헷갈려. 신기하다. 형. 형수님 한국 이름 없죠? 한국 이름 없지. 형수님 이름도 소연으로 할래. 아 근데 그건 들어가. 시옷하고 사야니까 시옷하고 이응. 이응이 들어가. 그러니까 형수님도 한국 이름을 소연으로 소연으로 해. 뭐야 뭐야. 사야 소연 소연. 삼소연. 삼소. 어. 삼소 괜찮다. 괜찮다. 아이고 진짜. 이상한 걸로 끈끈해지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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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 왔냐? 홍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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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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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왔어. 우와. 야 대박. 난리 났어. 아 되게 단순하다. 아, 대충 찍고 막 달려가. 아 너무 단순해. 아, 초등학생들 노는 거 같아. 진짜로. 오 냄새 난다. 냄새 나. 오. 야 괜찮네. 와 대박이야. 좋된다. 와 대박이야. 와. 야. 와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야.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야, 홍아 진짜 좋아하네. 미쳤어, 형 미쳤어. 오. 아, 너 이거 셀스로 좋은 거지? 셀스로 좋은 거. 그럼. 이렇게. 야, 잠깐만. 와. 야. 이거 처. 어, 진짜 철없는 총각 파티 같다. 와. 이거 공기청정기 좀 돌려야 될 것 같아. 돌려야 돼서. 그래. 이거 걱정된다. 와, 이걸 먹는 곳이 형탁 형 집이어서 다행이야. 와, 씨. 아, 맛있겠다. 오, 제대로 사갔는데요. 아. 자, 일단 뭐야? 요거 한 번씩. 요거. 뭐예요? 드레스 코드. 아, 네. 아 도라에몽. 위에다 그냥 입어도 괜찮아. 아 너무 제대로 한다. 와. 야 이거 왜 이렇게 벗고 다녀?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아니야. 보여주고 싶었나 봐. 야 너는 거기서 또 패션을 찾냐? 아니 예쁘게 예쁘게. 이야 대박이네. 너무 좋은데. 어 예쁘다. 어. 제시가 근데 너 그 뭐야 홍어 먹는 건 알아? 들어갈 때 집 앞에 옷 다 벗고 들어가요. 야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 맛있겠다. 야. 아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이야. 진짜 맛있어. 와. 오. 야, 상우야, 이거 하나 먹어. 어머! 숨 쉬어. 왜? 왜 뜨겁지도 않고 왜 불어? 그러니까. 불게 된다, 이걸. 이거 진짜 처음 먹으면 놀랄 텐데, 이게. 고추장 많이 찍으면 괜찮아. 괜찮지? 맛있다. 맛있다. 와. 우와. 맛있다. 어찌 넘어가. 진짜 맛있다. 뿅 간다, 뿅. 형, 결혼식 몇 번 해봤어요? 어? 아. 어? 뭐야? 내가 한 다섯, 여섯 번 해봤는데. 너 몇 번 해봤어? 나도 한 다섯 번? 어머. 다섯 번? 내가 제일 많이 해봤는데. 많이 했어? 아~ 많이 했어. 사실 우리 정도면 그래. 결혼 전문이지. 너 처음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했어? 아 그걸 기억 안 나. 나는 정희영 누나랑 결혼했어. 너는? 난 신은경 누나랑 했나? 신은경 누나. 연상이랑. 제일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뭐야? 너무 웃긴다 그동안. 소연이. 와. 정답. 반칙 느낌 나는데? 이야 멋지다. 아, 뭘 보죠 그게? 나는 얘 결혼하기 전까지 그걸 몰랐어. 나 뉴스 보고 얘한테 전화해서 야, 결혼하냐? 축하한다? 내가 그랬거든. 말수가 없어서 그래요.
말수라. 야, 나도 복수한다고 소개 안 하려고 그랬거든. 야, 근데 사야가 한국에 왔는데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막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 안 돼. 어떻게 얘는 참은 거야? 어? 한국 데려오자 만났어. 한국어 안 통할 때. 아, 진짜? 제이랑도 형 결혼하고 나서 한번 그래, 조금 좀 지나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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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이서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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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진짜 부부 동반 모임 꿈이죠. 요즘 그 게임 같은 건데 게임 좋아해. 게임 좋아하지? 좋아하지. 전화를 해서 한 번 하고 딱 끊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제일 먼저 전화 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1등 상품이 뭐예요? 상품이 아까 그거? 아까 그거? 그거 사자 후? 이거 준다고? 오, 진짜? 그걸 왜 줘? 이 사람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자후라니 사자비야. 또 갈라서 아까 같이 막 모이다가 형이 제일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어차피 내 건데? 아니 근데 형이 가지면 되잖아. 아니면 하나 더 생긴 기분 들 것 같은데. 사악하다 동생들이. 아니 동생들이 약 주고 병 주고 다 하네. 정이 정이 많아 정이니. 뭔가 아 넘어가나요? 전화 갖고 와봐. 내 전화 갖고 올게. 형이 이기면 되잖아. 와. 아 제발 와이파이 있는데 있으라. 잠깐만 동시에 해야지. 동시에. 응. 하나 둘 셋. 한번 울려야 되지? 울리고 난 다음에 딱 끊는 거야. 먼저 전화한 사람. 그 오케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다 일부러 했잖아. 여기 다 올려놔. 이건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자, 먼저 전화 온 사람. 애정도 테스트예요, 이거. 잘못한 줄 알 것 같은데? 배려해서 전화 안 온 거 아니야? 배려해. 잘못 눌렀나? 배려해, 그건데. 온 거 아니야?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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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왔어? 스피커. 안 했어. 연기자니까 리얼하네 연기가. 아 리얼해. 연기자들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애 눈으로 아주. 우리 다 안 오네. 그래 배려해서 난 안 올 것 같아. 왔어. 뭐야? 너 뭐 왔어? 너 왔어? 카톡 왔어? 전화했어요? 카톡 왔어. 아, 카톡 돼? 카톡 돼? 전화가 와야 돼. 내려놔. 카톡 왔어. 난 아직 벌써 왔어. 근데 전화가 와야지. 사자비 주는 거야. 우산 오면 주는 거야. 제이씨 진짜 갖고 싶은 거 같아. 아, 저게 치열할 거야, 저게. 셋 다 안 오는 거. 정말로 해야 돼. 미안해. 카톡은 왔잖아, 그래도. 그래. 근데 그걸로 사자비를 걸라고? 아니, 머리라도 줘요. 아니, 싫어. 머리라도 줘. 머리 안 돼. 몸통은 내가 야, 그거 없으면 반값이야. 왔어! 누구 왔어? 왔어! 우와! 누구야, 누구 거? 우와! 왔다! 야 왔어! 누구? 나 왔어. 누구 왔어? 아니야. 소연이 왔어. 아니야. 소연이야. 아니야. 소연이야. 별이 누군데, 별? 벨이 누군데? 야, 이리라고 해. 벨? 민영아 였어. 소연이야. 이게 말도 안 돼. 여보세요? 소연아. 잘못 눌렀지. 미안. 아니. 지금 뭘 했냐면 소연아 이렇게 뭐 누가 제일 콜백이 빨리 오나 그걸 했대는데 내가 지금 1등했어. 그래서 상품 상품 탔어. 사자비. 말도 안 돼. 소연 씨. 나 학과에서 그래. 저 형탁이에요. 오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소윤 씨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아, 네, 잘 지내시죠. 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두 분 행복해 보이는 거 보기 좋아요. 아, 네, 아유, 아이 재희 오빠도 너무너무 애기 탄생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머리도 너무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두 사람은 제 머리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어. 화이팅. 받아봐요. 어? 뭐지? 뭔데? 여보세요? 형 탁 아니야?
오. 진짜? 우와, 아, 도라에몽 목소리? 성우분? 어. 우와, 대, 이거 진짜 감동이다. 감동이다. 우와. 형태가 아니야? 우와, 잠깐만. 너무 좋았겠다, 근데. 통화하는 거 아니야. 너네 그러게. 에몽이. 맞아, 나 도라에몽이야. 잘 지냈어? 오호. 뭐야? 오호. 잘 지냈어. 뭐야? 어, 사실은 말이야. 형 자기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했지. 정말 정말 축하해. 오, 나 결혼해. 아, 뭔지는 알겠어. 오, 어떡해. 형태가, 내 소원이 뭔지 알아? 근데... 내 소원은 말이야, 우리 형태가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형태가 그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 정말 고생 많았어. 했잖아. 남들은 다 하는데 형탁이만 못하는 건 절대 없다고. 어. 형탁아,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꼭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어. 형탁이는 세계 최고라고. 어, 아이고. 나 도라에몽이 언제 어디서나 형태기를 응원할게. 알았지? 어, 에몽아, 진짜 어, 너무 고맙다. 행복해야 돼. 네, 진짜 행복할게요. 그래, 그래, 울지 마. 어떡하지? 울지 마. 나 진짜 잘 살게요. 그래. 나 진짜 잘 살게요. 어, 에몽아, 나 진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다음에도 한 번만 더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다시 한 번만 더 목소리 들으세요. 당연하지, 형태가. 그럼 우리 나중에 또 만나자. 너 힘낼게. 응, 안녕. 고마워. 응. 어. 와.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사야가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고 도라에몽이 있어서 버텨왔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정말 큰 선물이다. 나 시원하게 한번 울었던 거. 너 너무 잘했다. 진짜.